자, 그래서 이 문장 in this situation 이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했어. 이러한 상황에서 the elephant or the keystone species 코끼리가 핵심 종입니다. Because without them 이게 여기까지는 가정법 과거일지 과거 완료일지 몰라.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은 얘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if it were not for them인지 if it had not been for them인지 아직 모른단 말이야. 근데 if it were not for them이 되는 이유를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이 부분이 얘기하고 있어. would have changed가 아니란 말이야. 만약 여기에 would have changed가 돼 있으면 과거에 바뀌었을 텐데 안 바뀌었다는 얘기하는 거고 would have changed면 됐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would change니까 지금 바뀔 텐데 안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이건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으로도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 했었어 그때. 그래서 그때 수업했었습니다. Big thanks to them, the ecosystem will not change라 했어. Thanks to them, them은 코끼리들이었으니까 코끼리들 덕분에 생태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바뀌지 않을 거란 얘기는 밸런스를 유지할 거다 라는 내용이라 했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뭔지 코끼리들이 뭐 해줘갖고 작은 나무들을 먹어줘서 누가 뭐 하는 걸 막아줘 나무가 지나치게 자라는 걸 막아주는 상황에서 핵심종이란 얘기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케이, 호스트가 이렇게 묻죠. Are there 있냐라고 한 거죠. Keystone spec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핵심종이 존재합니까? 됐습니까? 우리 생태계라는 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연결은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섬 같은데 생태계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갇힌 생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갇힌 생태계마다 어떤 키스톤 스피시즈가 존재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여기에 도끼로 살짝 톡 찍을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고등부 읽기는 늘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한 다음 우리말로 쭉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했어. 이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했지. 왜 이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하는 걸까? 논리적인 다 이유가 있다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지금 위에 키스톤 스피시즈 몇 가지를 들여다봤냐면은 두 가지 들여다봤어. 퍼플 시스타즈하고 엘러펀츠 두 가지 예를 들었고 두 가지 예 그리고 이제 퍼플 시스타즈가 키스톤 스피시즈로서 왜 키스톤 스피시즈를 하는지 하고 엘러펀츠가 키스톤 스피시즈 하는 건 조금 달라. 퍼플 시스타즈는 미트 이팅 애니멀이었어. 그쵸? 다른 말로는 프레데터였어. 하지만 엘러펀트는 프레데터는 아니야. 왜 프레데터가 아니다? 플랜트 이팅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사이 그 퍼플 시스터즈의 예를 들 때하고 엘러펀트 예를 들 때 호스트가 무슨 질문을 했었는지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때 둘서 그 두 단락 사이에 호스트가 뭔 질문을 했었냐면 그럼 모든 핵심종은 다 프레데터인가요? 미드이팅인가요? 했더니 그때 닥터 월터스의 대답이 뭐였냐면 Yes, but not always 라는 말을 했었어. 그러니까 핵심종은 대다수는 뭐는 맞지만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프레데터가 맞긴 하지만 간혹 아닌 애도 있다 해서 아닌 애로서의 얘가 코끼리였고 코끼리가 나무를 먹는데 나무를 먹어주니까 그러니까 식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 트리랑 그래스. 그렇죠? 그러니까 트리가 너무 잘하면 그것도 경쟁하는 거야. 무구 사이에서 트리랑 그래스 사이에 경쟁한단 말이야. 근데 트리가 너무 번창하면 그래스가 쪼그라들겠지. 그러면 그래스를 먹고 사는 지브라나 앤텔롭스 같은 애들이 못 살아. 그러면 지브라나 앤텔롭스 없으면 걔들을 주로 사냥해 먹는 애들이 멸종해 버린단 말이야. 그 에코시스템에 사라져 버린다는 게 뭐가 어떻게 다이버시티가 디크리즈 하는 현상이랬어. 다이버시티가 디크리즈 하는 건 안 좋은 거야. 다이버시티가 인크리즈 해야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코끼리 나무를 먹고 뿌리를 뽑아내고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니까 그래스가 못 자라니까 대신 그래스가 잘 자라고 그래스를 먹고 사는 애들이 잘 자라고 또 이제 햇빛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이 안 지고 햇빛이 잘 양지 바르니까 땅이 따뜻해지고 거기 마이스 같은 거 그러니까 뭐 혜택 받는 애들 그래스 엘러펀츠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혜택 받는 종들이 뭐가 있었다라는 거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키스톤이다.
하고 나서 새로운 질문 뭐냐? 전 세계적으로 있냐라고 하고 있어. 그럼 이제 또 다른 예를 들겠지. 그치? 지금까지는 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어떤 섬이어서 퍼플 시 스타즈는 엘러펀트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있었어. 됐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동네로 갈 것 같죠, 이제. 또 닥터 월터스가 The term was first used in the US and the elephants I mentioned 한번 길어봐서 day니까 자연스럽죠. They live in Africa. 됐습니까? 그래, the term이 가리키는 거 해석은 그 용어지. 근데 가리키는 건 keystone species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용됐었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주얼로지스트 한 명 동물학자 나왔었잖아. 그 동물학자가 처음으로 만들어냈다고 했잖아. 그 동물학자가 어디 가서 뭘 연구했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섬에서 퍼플 시스탈스를 연구해가지고 얘들이 뮤셀을 잡아 먹는데 얘들이 없으니까 뮤셀이 마치 코끼리 애로 대치해서 하면 나무가 너무 자라는 것처럼 뮤셀이 너무 번성해서 딸 애들이 살 데가 없어. 비교가 필요해. 됐습니까? 각각에서 비교 비교 비교. 됐습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고 이제 아 여기에 뭐 퍼플 시 스타즈가 키스톤 스피시라고 그 사람이 키스톤 스피시라고 처음에 명령을 했지. 그리고 코끼리는 코끼리도 마찬가지 내가 얘기했던 코끼리가 아프리카에 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 어라운드 월드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동네랑 미국이랑 아프리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동네 가줘야 되겠지 이제. 그래서 다음 뭐 배역 수업에서 알겠지만 유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얘기할 거는 뭐 the term 파악해놔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이렇게 be plus pp 사용된 거죠 용어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생겼냐 대시나 위치가 생겼댔죠.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게 언급했었다 라는 뜻인데 내가 언급했던 코끼리 만들고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략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주어로 사용됐으니까 주어로 사용됐을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아 이게 단수 주어인지 복수 주어인지 봤더니 얘가 주인공이고 요렇게 붙었으니까 데이고 여기에는 리브의 형태가 뭐 리브즈 이딴 건 안 된다라는 거. 데이 리브 엘라펀트 리브. 오케이. 그런 다음에 but these species are everywhere. 자, 그러니까 everywhere를 호스트의 질문으로 바꾸면 이거하고 통하는 거죠 지금 이 글에선. 됐습니까? These species are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 다 있다. 그리고 these species가 지칭하는 건 뭐하고 뭐 뭐야 그 purple sea stars하고 elephants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요런거 비워놓고라든지 문장삽입이라든지 많이 나오죠. 됐습니까? 문장삽입이나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 in 유럽에서 rabbits are keystone species. 토끼가 핵심종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닌 장소가 나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for instance는 바꿔 쓸 수 있는게 for example이라는 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있냐고 물었으니까 다른 동네 유럽 했고 유럽에는 래빗이다. 토끼다. 그때 호스트가 래빗 토끼라고요?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다음 이제 토끼라고요 했으니까 당연히 뭐 이게 생략된 말 더 넣으면 Are rabbits are keystone species? 이 말이죠. 토끼가 핵심종이라고요? 라고 물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닥터 월터스가 할 말은 당연히 토끼가 핵심종인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 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Yes, scientists have discovered.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뭔가를 알아내왔다는 얘기 현재 완료 계속적으로 표현해놨죠. 그 다음에 뭐 뻔한 것 만드는 되실 거고요. 됐습니까? That the European rabbit is a very important species in southern Europe. 됐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 알아냈단 말이죠. 뭐 have found 하고 같은 뜻이죠. 알아내왔다는 얘기니까 뭐 learned도 상관없고요. 뭐 found out도 있고요. found보다 found out이 낫겠다. 알아냈다니까. 그래서 European rabbit is a very important species. Important는
동의어 꼭 알아둬야 되는 거 알죠? C로 시작하는 거, 뭐 S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C로 시작하는 critical, S로 시작하는 significant, 아이고 significant 여기 자리가 없어서 cont. 그 다음에 V로 시작하는 vital. 중요한이란 어휘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meaningful도 가능할 거고요. 내용상 critical, vital, significant, species.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남유럽입니다. 남유럽. 남유럽이면 기후가 어떻겠습니까? 따뜻하겠죠. 남쪽이니까. 됐습니까? 보통 뭐 남유럽이라면 뭐 아프리카 바로 윗동네에 있는 유럽을 남유럽이라고 주로 거기에는 뭐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뭐 스페인 남부 뭐 이런 것들, 프랑스 남부 이런 것들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how so, how so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why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건가요? how so. 그랬더니 they keep the ecosystem balanced in many ways 하고 있네요. 자, 여기 사용된 구조는 keep A 어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형식의 5-2고요. make A 어떤하고 똑같고요. they가 rabbit 대신 왔다는 건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거고요. rabbits keep the ecosystem balanced. 그 다음에 balance는 형태가 balance가 균형을 맞추다니까 생태계가 균형을 맞춘 겁니까? 맞춰진 겁니까? 토끼들에 의해서. 토끼들에 의해서 균형이 맞춰진 거니까 여기에 ing형이 와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은 pp형이 와줘야 된다는 거. 동사의 형태. 그니까. 그 다음에 in many ways의 뜻은 여러 면에서 라는 뜻이죠. 여러 면에서. 좀 이따가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볼 예정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준다 했으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여러 면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 면에서 좀 생태계를 토끼들이 균형을 맞춰준다 했으면 도대체 여러 면이 뭔지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저런 식으로 맞춰줍니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first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우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irst they affect it by eating plants and spreading their seeds. 됐습니까? 뭐 여기 좀 설명할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토끼들이 영향을 준대죠. 됐습니까? 이시 지칭하는 건 뭐겠다? 얘를 잡아왔겠죠. 됐습니까? 토끼들이 영향을 주는데 누구한테? 생태계한테 영향을 준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많이 설명했던 by doing이 보이죠.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인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함으로써니까 and 뒤에 ing가 또 왔죠. 그러니까 by doing and by doing인데 여기에 by가 당연히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 뒤니까 동사의 형태는 이와 같은 동명사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spread 같은 경우에 스프레드의 형태를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함으로써 그리고 뭐함으로써 식물을 먹고 그리고 그들의 씨앗을 뭐함으로써 먹음으로써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지칭찾기에서 they가 가리키는 건 rabbit인데 there가 가리키는 건 이걸 잡아왔죠. 그러니까 바꿔 쓰려면 식물들의 씨앗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코끼리, 아니 코끼리 한다. 토끼들이 영향을 주는데 에코시스템한테 영향을 주는데 뭐하고 뭐함으로써 식물을 먹고 식물의 씨앗을 퍼트림으로써 됐습니까?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 행위는 식물의 양을 줄이는 행위죠. 하지만 얘들이 씨앗을 퍼트리는 건 뭡니까? 더 식물이 번성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식물들이 뭐 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토끼한테 먹히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진화적인 전략을 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토끼한테 먹힐 수 있을까? 왜? 씨앗을 널리 퍼뜨려야 되니까. 됐습니까? 식물은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토끼는 돌아다니면서 섭취하잖아요. 토끼 똥에 씨앗이, 그러니까 씨앗이, 씨앗 자체는 이제 토끼의 소화기관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진화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소화시켜서 토끼들은 토끼대로 좋고 식물들은 또
자기는 못 돌아다니지만 토끼들이 돌아다니면서 씨앗이 번지니까 좋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not only creates open spaces but also helps maintain plant diversity. 또 diversity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에코시스템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diversity가 어떻게 해야 된다? increase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양성이 증가돼야 된다. 다양성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멸종하는 동물이 그 지역에 사라지는 동물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디스가 가리키는 건 요걸 데리고 왔죠. 됐습니까? 식물을 먹고 그들의 씨앗을 퍼뜨리는 것이. 자, 토끼가 두 가지를 함으로써 뭐 한다?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했고, 또 이러한 행위, 식물을 먹고 그리고 씨앗을 퍼뜨리는 행위가 또 두 가지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 할 뿐만 아니라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식물이 막 꽉 차 있었는데 걔도 없어지니까 오픈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개활지라고 표현해놨어. 됐습니까? 개활지가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생태계에. 됐습니까? But also helps maintain. 그리고 뭐 하는데 도움을 준다? 식물 다양성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토끼가 뭐하고 뭐 식물을 이 먹,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건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거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리고 또 요렇게 식물의 다양성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건 뭡니까? 다양한 식물을 먹고 다양한 식물의 씨앗을 퍼뜨리는 거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자, 여기에 뭐 몇 가지 설명해야 될 거 쭉 보이는데 당연하게 어디에 밑줄 칠지 알 거예요. 디스는 이미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가 보이는데 이걸 보고 내가 병렬 구조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 자리에 명사가 있으면 B도 명사라 해야 된다 했고요.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doing이면 doing, to do면 to do 또는 do 이런 얘기 했죠. 이 경우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동사가 있죠, 동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동사고 주어가 this라는 3인칭 단수니까 여기에 does 들어있고 여기도 똑같이 does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create 이딴 거 있으면 안 돼. 여기도 마찬가지 help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동사의 형태 this creates and helps 이렇게 연결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maintain의 형태죠. help가 준사역, 준사역 동사니까 maintain도 되고 뭐도 된다? to maintain도 된다. 그러니까 maintain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maintain의 단어의 뜻은 유지시키다, 관리시키다, manage하고 같은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제 사회자가 일반인 입장에서 한 번 더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확인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맞나요? 가 나옵니다. 그래서 Do the rabbits also eat other animals to help maintain balance? 아, 잘 이해했네. 여기까지 잘 이해했고 추가 질문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토끼들이 뭐, 또한 뭐 하기도 하나요? 먹기도 하나요? 무엇을? 다른 동물들을. 왜? 밸런스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 여기까지는 래빗이 무슨 eating animals로서의 keystone species야? plant eating animal로서의 keystone species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얘가 물어본 건 얘가 meat eating도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maintain balance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predator 역할도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토끼가 우리가 알기론 초식 동물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다? no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자,
결국은 actually in this case is the opposite. 이게 no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no. 됐습니까? 자, 해석은 정반대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사실은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in this case는 얘기하는 게 그 유럽 토끼의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라고 했어. 그럼 정반대란 질문이 뭐였는데 토끼가 포식자냐고 물었잖아. 그쵸? 위에 문장에 토끼가 프레데터냐고 물었는데 정반대라고 했으니까 뭐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프레데터인가요? 라고 물어봤어. 프레데터인가요? 그럼 프레데터의 반대말은 프레이죠. 프레이. 그쵸? 그러니까 프레데터가 잡아먹는 라이언이나 타이거 같은 애라고 애고, 얘가 뭐 그 잡아 뭐 엔텔롭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래빗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다? 지브라나 엔텔롭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그 아프리카 예를 들자면. 됐습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이어질 내용이 당연히 뭐겠다? 먹힌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토끼들이.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야,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얘들이 잡아먹나요? 했잖아. 근데 사실은요, 토끼의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프레데터냐고 물었는데 프레데터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다? 프레이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프레이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먹히는 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헌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헌트의 목적으로 뭐가 등장하는 거야? 래비츠가 등장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many other animals in the system, in the ecosystem이겠죠. 생태계에 있는 많은 다른 동물들이 사냥을 한다. 그러니까 얘들이 프레데터고 얘는 프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For food, 식량으로서. In other words, 어떨 때 쓴다? 해석은 달리 말하자면인데 못 알아들었을까 봐 더 설명해 줄게라 했죠.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달리 말하자면 rabbits help, 도와준다. 누가 뭐 하는 것을, many other animal species가 뭐 하는 것을, survive 하는 것을. survive 뭐 하다? 생존하다죠. 됐습니까? 달리 말하면 토끼들이 도와주는데 뭐 함으로써, 사냥 당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냥 당함으로써 라는 말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냥 당 뭐뭐 함으로써는 by doing인데 사냥을 하는 거야, 사냥을 당하는 거야? 사냥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by, 여기다가 survive 뒤에 by being 하고 PP형 hunted 넣으면 되겠죠. by being hunted, 사냥 당함으로써. rabbits help many other animal species survive, 생존하도록 돕는다. 뭐함으로써, 사냥을 당함으로써.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로써란 말입니까? 결국은 프레이로서 어떤 생태계 아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저 앞에 다시 돌아가면 아까 전에 끝에 in many ways란 말이 나왔어. in many ways. 그쵸? 그럼 다양한 방식으로 에코시스템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도움을 주는데, 그럼 첫 번째는 뭐야? 뭐하고 뭐함으로써 뭐를 만들고 또 뭐를 만들어낸다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eat by eating plants and spreading their seeds 함으로써 create open spaces, not only create open spaces but also help the plant diversity였죠. 그쵸? 맞습니까? 식물의 다양성을 유지, spreading seeds 한다니까, 씨앗을 막 뿌린다니까. 한 종의, 한 가지 종류의 식물 씨앗만 뿌리는 게 아니고. 이게 첫 번째였어. 그 두 번, in many ways의 두 번째,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 했으면 두 번째는 뭐? 사냥 당함으로써.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뭐 얘기해야 될 거는 이제 헬프 또 나왔습니다. 그거 헬프가 나왔는데 헬프가 지금 문장을 보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잖아. 그쵸? 그
그러면 헬프 쳐다보고 서바이브가 또 다른 형태 뭐도 가능하다? 투 서바이브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준사역 동사니까. 그러니까 서바이브가 다른 선택지 투 서바이브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호스트가 또 끼어들어서 질문 또 합니다. Then 그렇다면 is there anything 자 질문 내용을 해석해봤더니 이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리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쭉 이어졌다. 전 세계 모든 곳에 키스톤 스피시즈가 어디에라도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세 번째 키스톤 스피시즈 래비트를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 자, 제일 먼저 예를 들면 프레데터였어. 딴 동물을 먹어. 뭐 퍼플 시 스타즈. 됐습니까? 두 번째 예를 들면 건 플랜트 이러였어. 됐습니까? 얘가 프레이 됨 엘레펀트가 프레이입니까? 프레데터입니까? 둘 다 아니야, 얘는. 식물을 먹는 애야 그냥. 세 번째 예로 되는 애는 첫 번째 예로 되는 애가 프레데터였죠. 두 번째 예로 되는 엘레펀트는 둘 다 아니죠. 세 번째 예로 되는 래비트는 뭐야? 프레이야. 그러니까 프레데터한테 당하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 다른 조금씩 다른 역할을 하면서 키스톤 스피시즈라는 세 가지 예를 든 거야. 그래서 계속 프레데터만 예를 들면 다양한 예를 드는 게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이제 새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래빗에 대한 얘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뭘 물어봤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말을 안 듣네. 희한하네. 자, 여기서부터였죠. 자,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에서 코끼리가 이러한 일을 하는 상황에서 the elephants are the keystone species because without them 코끼리 없이는 will 아니고 would change 바뀔 텐데 안 바뀌네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나오죠. Are there keystone species 였죠. Are there keystone species 대충 쓰겠습니다.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keystone species가 어디든 어떤 생태계든 존재하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예로 든 건 어디랑 어디지만 미국이랑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지만 이라고 쭉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term was first used죠. 시제 당연히 과거죠. In the US였죠. 미국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됐습니까? And the elephant는 elephant인데 요런 게 있었죠. I 잠깐만 위치 좀 이동시키고 그리고 엘레펀트는 엘레펀트 내가 언급했던 코끼리들이 어디에 산다? 아프리카에 산다죠? 그렇죠? 그래서 and the elephant I mentioned 였죠. 내가 언급했었던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live 거고요. in Africa 아프리카에 삽니다. 됐습니까? 자, but these species are everywhere. 왜 these species가 가리키는 건 뭐? keystone species죠. 핵심종은 어디든 있다. Everywhere가 이렇게 같은 의미로 지금 현재 이 글 속에 사용된다 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se species가 가리키는 거 지칭찾기 꼭 파악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누가 토끼가 핵심종이다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니까 for example이든 또는 여기 있지 for instance였죠. For instance In Europe, 유로에서는 그래서 rabbits가 S 있으니까 are a keystone species. 그래서 여기 뭐냐 토끼라고요 이러고 있죠. 토끼들이라고요? 그랬더니 yes, scientists have discovered. 과거 지금까지 발견해 왔습니다. That the European rabbit, the European rabbit 단수겠네요.
is a very important species in southern Europe. 남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종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계속 알아왔다. 중요한이라는 뜻이니까 critical 되겠죠. 이 relevant는 반대말이니까 안 될 거고요. irrelevant의 뜻은 무관한, 의미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relevant면 또 같은 말이겠죠. relevant면 important하고 통할 겁니다. 근데 irrelevant니까 반대말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건가요?니까 how so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터치가 안 돼. 오케이, 래빗츠가 keep 해준다. 됐습니까? 누구를, 생태계를 모든 상태로 균형 잡힌 상태로였죠. 그래서 밸런스드였죠. 그 다음에 여러모로 in many ways to a great degree. 됐습니까? 다방면으로 to a great degree in many ways. 오케이, 그래서 이 말 뭐냐, 토끼들이 누구한테, 이거 뭐였습니까? 디 에코시스템한테였죠. 그래서 토끼들이, 그들이 에코시스템에게 뭐한다? 영향을 끼친다. 두 가지를 함으로써, 식물을 먹고 그들의, 식물들의 씨앗을 퍼뜨림으로써 라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데이가 affect 한다 the ecosystem by eating plants and spreading. 그 다음에 얘가 가리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plant seeds, 식물들의 씨앗을 퍼뜨림. 이게 래빗츠가 아니에요. 네, 토끼가 씨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데이가 가리키는 거하고 데어가 가리키는 건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impact on, 그 다음에 influence 가능하죠. 됐습니까? They impact on the ecosystem. They influence the ecosystem. 그 다음에 effect는 이게 명사라서 이 자리에 못 와요. 이건 효과라는 명사라 했었어. 그래서 affect하고 effect하고 얘는 affect는 동사고 effect는 명사니까 이 자리에 effect는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 spread에서 eating하고 똑같은 이유로 spreading이 선택되어야 된다 했고요. 그러니까 먹고 퍼트림으로써 by doing, by eating, and by spreading. 오케이, this가 가리키는 건 이거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식물을 먹고 그리고 그들의 씨앗을 퍼뜨리는 이러한 행위가 열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덜 강조된다 했죠. Not only A but also B 해야 된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뭐까지 한다? 식물 다양성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해석이었죠. 그래서 this가 not only this가 주어니까 create, s 붙어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open spaces 였죠. 그 다음에 not only a 끝났으니까 but also죠. but also. 그 다음에 create하고 똑같은 형태인 helps죠. this helps. 그 다음에 help니까 maintain, to maintain 둘 다 되겠죠. 준사역 동사니까. 그 다음에 plant diversity, 식물 다양성을 maintain. 그리고 maintain은 의미 좀 keep하고 같습니다. keep. 그러니까 keep plant diversity,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호스트가 무슨 질문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앞에서 퍼플 시스터즈에 대한 설명 끝나고 나서 호스트가 어떤 질문을 한 적이 있냐면요, 모든 핵심 종은 다 프레데터인가요? 미리딩인가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닥터 월터스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Yes, but not always 라는 대답이었죠. 대다수, 그러니까 yes but not always의 뜻이 뭐냐면 핵심종 대다수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긴 하는데
근데 not always 부분 부정이라고 보셨죠. 항상 그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해서 드문 예 중에 하나인 엘리펀트였고 또 드문 예 중에 하나인 래빗이 나오는 거야. 얘는 거꾸로 프레데터가 아니고 프레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토끼들이 또한 먹습니까? 다른 동물들을 뭐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이. 그러니까 선생님의 핵심 이거 그러니까 심화학습 자료라고 하죠. 이 자료를 보고 만들 때 일부러 해석을 없애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꿰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봐도 day니까 today is죠. today is. 걔들이 먹나요? other animal. 그러니까 predator인가요? 라고 묻는 거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하여니까 to help죠. 도와주기 위해서 먹나요? 누가 뭐 하는 것을 maintain balance 하는 것을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얘들이 프레데터 역할도 하나요? 토끼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대로 갑니다. 토끼는 완전 초식이죠. 다른 동물을 잡아먹진 않습니다. 식물만 먹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Actually in this case it's the opposite. 정반대입니다. It's the opposite의 뜻이 no라는 뜻이라 했었어요. 정반대다. 그러니까 meat eating의 정반대니까 얘는 plant eating만 하고 그러니까 그게 토끼랑 코끼리의 공통점이야. 그쵸? 근데 토끼랑 코끼리의 공통점은 둘 다 plant eating이라는 건데 차이점은 코끼리는 사냥당하진 않아. 왜냐? 코끼리를 누가 사냥해? 됐습니까? 근데 얘는 사냥도 당해. 그러니까 그래서 엘러펀트를 보고는 prey라고 안 해. 프레데터의 반대말인. 근데 래빗을 보고는 프레이라고 하는 거지. 얘들은 프레이로서의 엘리펀트 그러니까 프레이로서 그 에코시스템을 밸런스 유지하는 데 도와준 거고 그게 바로 뭐다? 밸런스 에코시스템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키스톤 스피시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다음에 얘들은 다 안 됩니다. 이건 둘이 똑같은 뜻이에요. 됐습니까? identical 하면 Identical twins 하면 일란성 쌍둥이로서 완전 똑같은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반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정반대란 얘기가 사냥하나요? 라고 물었는데 정반대입니다 했으니까 사냥 당한다는 얘기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Many other animals in the system이 뭐합니까? 한번 길어봤자 이거 데이죠. 얘는 이것만 하는 거니까 이거 it이다 하면서 이런 거 고르면 안 되겠습니다. 데이 헌트죠. The rabbit for food. 됐습니까? 식량으로서 사냥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 가지고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못 알아들을까 봐 또 말을 길게 합니다. 본문은 in other words였죠. In other words, rabbit가 뭐한다? Help many other ants, many other animal species가 뭐하도록 도왔습니까? 살아남 죽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survive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help 쳐다봤으니까 to survive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survive 또는 survive가 여기에서 동사의 형태로서 선택 가능한 건 준사역 동사 help 때문에 동사 원형과 to 부정사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n other words가 이런 뭐 다 해석은 다르리 말하자면 이란 뜻이라 했고 뭔가 추가 설명해 가겠다 좀 더 쉽게 설명하겠다 라는 뜻이라 했으니까 namely라든지 그 다음에 that is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자, 연결 부사 문제라 합니다. 얘들도 자, 좀 더, 다시 한 번 더 좀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that is blah blah, namely blah blah. In other words, blah blah고요. 얘는 왜 안 되냐? 얘는 게다가란 뜻으로서 뭔가 빠뜨렸으니까 이것도 얘기할게. 그러니까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nevertheless는 however하고 같은 같다기보다는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이니까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비록 뭐뭐이지만이니까 또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호스트가 하는 말이 뭐냐? 이 대안의 뜻은 그러면 이란 뜻이었죠. 그러면 됐습니까? 아, 여기서부터는 다음 부분이죠. 그쵸?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호스트가 하는 질문은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뀐다 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을 해석하면 질문의 취지가 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질문의 취지는 뭐다? 인간이 이러한 퍼플시 스타즈가 멸종하지 않게, 또는 엘러펀트가 멸종하지 않게, 또는 여기 있는 래빗가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묻고 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n, is there anything that people can do to protect kids from species?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는 anything은 anything인데 어떤 anything?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 뭐 하기 위해서? Keystone species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protect는 이게 보호하다, 보존하다 라는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conserve라든지 그쵸? 이런 거 conserve 알아두세요. 보호하다, 보존하다, conserve 뭐 save도 가능할 거고요. To save, to conserve, to protect Keystone species. 그래서 여기에 anything이 달고 들어가는지 안 달고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관계 대명사 자리인지 관계 부사 자리인지가 결정될 건데 얘가 anything이 do 안 달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관계 부사가 아닌 관계 대명사. 자, 근데 선행사가 anything이네. 그러면 that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위치가 원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선행사가 anything 이런 거면 위치보다는 that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Is there anything that people can do?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목법이죠. 뭐하기 위해서? Keystone species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멸종을 막기 위한 인간의 역할을 막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닥터 월터스의 반응이 Yes, there are many things, but the most important one is to avoid hunting them or disturbing the ecosystem significantly.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을 물었는데 두 가지를 대답하고 있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놓고 그건 제일 중요하다 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뭔지 보자. 오케이.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을? 사냥을. Keystone species를 핵심 종들을 사냥하지 않 사냥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뭐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여기 이제 요게 생략됐습니다. 여기 avoid가 생략됐어요. avoid. 그러니까 사냥도 피하고 방해도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disturb 하면 방해하다 이런 뜻인데 avoid가 to avoid가 생략됐으니까 to avoid disturb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냥도 사냥 금지, 방해 금지. 됐습니까? 뭐를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에코시스템을 어찌 엄청나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에코시스템을 disturbing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프리벤트 하기 위해서? 누구를 프리저브 하기 위해서? 프리벤트가 아니라 프리저브였나요? 네, 하여튼 프리저브였던 것 같네요. 컨저브였던 것 같네요.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것 두 가지는 사냥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에코시스템을 크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냥하지 않는다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어. 근데 에코시스템을 significantly하게 disturbing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뭔지 이게 조금 질문이 필요하죠.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방해할 수 있는데요 했는데 이런 행위가 disturb 하는 행위니까 이런 건 하지 마 라는 말이 이어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은 쭉 가서 요거 to 부정사 나왔는데 요거 친숙한 거 보이죠? 일단 얘가 뭐 명사적 용법으로서 피하다가 피하는 것 됐고요. 그 앞에 비동사니까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but people must not hunt로 바꿔도 같은 얘기죠. People must not hunt or people must not disturb 하고 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avoid가 목적으로서 enjoy처럼 동명사만 가지는 녀석입니다. avoid는 to-do를 목적, want 쪽이 아니고 enjoy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hunt라든지 disturb가 선택할 수 있는 동사의 형태는 이 형태밖에 없습니다. 뭐 to hunt라든지 to disturb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avoid는 어느 쪽이다? enjoy 쪽입니다. enjoy doing 하듯이 avoid doing밖에 안 돼요. 뭐 하는 것을 피하다 할 때 사냥하는 것을 피하고 방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hunting 하는 것을 피하고 disturbing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but the most significant one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은 피하는 거래요. 여기에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행동 사냥하는 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avoid처럼 피하라는 말이 온 거죠. 방해하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또 avoid가 여기에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avoid disturbing, avoid hunting 됐습니까? 자, significant가 오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에. 됐습니까? 어찌 방해하다? 엄청나게 방해하다.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까지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 박사가. 그래서 many elephants in Tanzania,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탄자니아에 있는 많은 코끼리들이 사냥을 하겠어, 사냥을 당하겠어. 사냥을 당하죠, 그렇죠? 아, 여긴 사라졌다는 표현이네. Have disappeared. 뭐해? 계속적 용법이죠 이거. 과거부터 계속해서 사라져왔다. Because people have hunted.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했기 때문에 계속이죠 또 현재 완료 시제. 계속 코끼리들을 사냥해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상아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코끼리 사냥 많이 당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해야 할 species를 preserve 하기 위해서 conserve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뭐냐고 물었는데 일단 사냥 금지 그 다음에 생태계 방해 금지. 그래서 그 예로서 코끼리를 왜 들었냐? 코끼리가 엄청나게 인간한테 사냥당하고 있는데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so가 나왔어요. also.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 사냥 금지 시스템 생태계 회방 금지. 두 번째란 올소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거 키스톤 스피시즈를 프리저브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거겠죠. 의외의 걸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We must also do much more research. 훨씬 더 많은 뭘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해야 되겠답니다. 연구.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키스톤 스피시즈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우리 뭐 환경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This is as important as not hunting. 그래서 this는 doing much more research 대신 왔죠. 더 훨씬 더 많은 연구하는 것이 Doing much more research is as important as not hunting. 사냥 안 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 우리 환경 보호해야 됐다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연구를 해야 된답니다. 뭐에 대해서? Keystone species에 대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뭐 this는 이미 설명했고요. 여기에 much 훨씬이죠, 훨씬. 그러니까 even, still, a lot, far입니다. 여기에 비교급 왔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연구 이렇게. much는 많이란 뜻으로 온 게 아니고 훨씬이란 뜻으로 왔으니까. 얘 a lot of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땡 탈락. a lot, far, still, even. 그리고 뭐는 안 된다? very, not, so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는데 야 연구해 공부해 뭐 이러면 막연하잖아. 갑자기 수민이 보고 야 너 공부해 이러면 막연하잖아. 구체적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 고등학생이면 구체적으로 안 알려줘도 지가 알아서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문장의 논리적인 진행이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하는 게 사냥 안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했죠. 참 이거 not doing 알아두세요.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어순 됐습니까? 당연하죠. 사냥 안 하는 것이니까 not hunting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될지 다음에 얘기합니다. We must identify the animals and plants that are keystone species so that we can better preserve them in the future.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한다? 인지해야만 한다. 알아차려야 된다. 식별해내야만 한다. 뭐를? 그 동물과 식물들을 어떤 keystone species 핵심종인 동식물을 알아차려야 아 얘 핵심종 아 얘 핵심종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identify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so that 주어 동사 나오면 무슨 뜻이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를 만듭니다. so that 주어 동사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거 말고 다른 뜻이 되기도 하는데 너무 많은 거 알려주면 헷갈릴 테니까 지금은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so that we can better preserve 까지 합치면 so that we can better 우리가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keystone species 대신 되면 맞겠죠 in the future 맞습니까? 미래에 장래에 keystone species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아 얘 핵심종 얘 핵심종 아니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으로 설명할 부분들 좀 보면요 자 일단 identify identify는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식별하다 라는 뜻도 있고 동일시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선 식별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분증을 ID 카드라고 하는데 이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줄임말이야. 자, 신분증은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딴 사람이 아니란 걸 증명하는 게 신분증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의 뜻이 얘가 얘구나라고 하는 뜻의 동사야. 그래서 구분하다, 식별하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좀 이따가 동의어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that은 당연히 관계사겠죠. 선행사가 뭐기 때문에 the animals and plants가 선행사니까 그래서 who가 아니고 which로 바꿨을 수는 있겠고 생략할 수는 없죠 그쵸? 왜냐하면 뒤에 동사가 나온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여기에 is가 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animals and plants는 복수죠 그러니까 핵심종인 동식물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구분해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so that 주어 동사로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뭐 훨씬 더 잘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게 them은 keystone species 대신 왔고요. 자 이 부분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니까 이 부분을 so that we can better preserve를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가 된다? to preserve them better in the future 하고로 줄였을 수 있겠죠 to preserve them to preserve keystone species better in the future 그러니까 지금 얘를 보고 얘는 so that 주어동사는 구해요 절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주어동사 있으니까 절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의 절이라 한다? 의도의 절이라 합니다 의도의 절 왜 뭐뭐 하려는 의도로 근데 의도의 절을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 구로 뭐뭐 하기 위하여 바꿔 쓸 수 있겠죠 그 말은 in order to preserve, so as to preserve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conserve 하고 같다 했습니다. save도 같고요. to save them better, to conserve them better. 됐습니까? conserve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죠. 보존하다, 보호하다. save도 같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종,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동식물이든 가치가 없는 동식물은 없어.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들을 다 보존은 해야 돼. 근데 인간이 그걸 다 하긴 힘드니까 어디에 좀 더 집중하자? 키스톤 스피시즈를 프리저브 하는데 집중하자. 그럼 키스톤 스피시즈를 프리저브 하는데 집중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거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누가 무엇이 어떤 종이 키스톤 스피시즈인지 뭐야 돼? 아이덴티파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앞에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사냥 안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거부터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스트가 표현됩니다. Doing that work sounds very interesting and rewarding 하고 있죠. 자, 여기서 that work의 지칭 찾기가 중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고 또 매우 보람찬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reward의 뜻은 보상을 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보람찬 좀 되겠죠. 보람찬하게 들리는군요. reward 단어의 뜻은 보상하답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interested라든지 rewarded가 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일 하는 것이 보람을 느끼게 합니까? 그런 일 하는 것이 보람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ing형 형용사가 둘 다 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at work는 identifying animals and plants that are keystone species를 잡아왔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핵심종인 동식물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어떻고 흥미를 유발시키고 보람찬 기분이 들도록 만들 듯이 들립니다. 나는 안 그런데 왜 그런가 보네.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 그런 연구하는 거 참 재밌겠네요. 이런 그런 취지의 말인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 데드워크를 우리말로 하면 누가 핵심종의 동물이고 식물인지 구분하는 것이 interesting 하고 그 다음에 rewarding 해 들린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른 것도 이거 동명사 주어니까 다른 형태 선택 가능한 게 하나 더 있는데 to do도 가능하죠. to do that work sounds 어쨌든 이거 주어 자리에 있고 동명사 주어 또는 to 부정사의 명사형 것도 주어 할 수 있고 그래서 sound의 형태는 이게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sounds, that sounds. 오케이. 자, 그러니까 yes it is interesting. 여기에 생략된 말은 그런 거죠. yes it is interesting and rewarding. 재미도 있고 보람도 찹니다만 but 그러나 it is not easy. 됐습니까? 그러니까 identifying is not easy 말이죠. 그거 식별하는 것이 어떻지는 않다. 쉽지만 않습니다. 됐습니까? 쉬운 작업이 아니란 거죠. 오케이. 쉽지 않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and I think this poses a great challenge for today's teens.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게 중요해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pose라는 동사가 이제 조금 해석하기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poses a great challenge. 근데 이걸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얘 대신에 뭘 써도 결국 되느냐 하면은 is를 써도 됩니다. 이를 써도 그대로 해석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포즈의 뜻이 어떤 자세를 취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poses a great challenge 하니까 큰 도전의 자세를 취하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큰 도전이 된다. 큰 도전이 된다라는 말은 큰 도전이다 해도 아무 상관 없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포즈의 뜻이 뭔데 자세를 잡다 어떤 형태를 갖추다 라는 뜻인데 어떤 형태를 갖추 내가 포즈의 뜻이 어떤 형태를 갖추다인데 뒤에 어떤 형태를 엄청난 도전이라는 형태를 갖춘다 라는데 그 사람이 모래성의 형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모래성의 형태를 갖춘다란 말은 그것은 모래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줄여서 identifying이라고 할게. Identifying is not easy and I think identifying is a great challenge.
있으니까 핵심 중에 무엇 this 계속해서 identifying animals and plants that are keystone species를 잡아왔어. 됐습니까? 그래서 핵심 종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의견 말하는 거죠. 뭐 대생략 됐을 거고요. 완벽한 문장 잡아왔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동식물이 핵심 종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엄청난 도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도전이 될 거라 했는데 누구를 위해 오늘의 10대들에게 오늘의 10대들은 next generation이죠.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이 연구가 어떻다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기가 현 세대의 과학자들의 해갖고 끝날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리서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무엇이 identify 무엇이 keystone species인지 identify 하는 건 엄청 긴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얘기한 겁니다. 어떻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그리고 엄청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다음 그러니까 오늘날 10대들에게 엄청난 뭐 도전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I think that this takes a very long time 인 거야. 됐습니까? Identifying animals and plants that are keystone species takes very long time 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됐습니까? 긴 시간이 걸릴 거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하면서 끝났어요. 됐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뭐 인사치레 하면서 끝났는데 여기서 원래는 이제 요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몇 문장 안 남았으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사하고 뭐 아유 뭐 당연히 덕담하겠죠. 아 큰 도움 됐습니다. 뭐 이런 말 나오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종류는 인터뷰죠. 인터뷰. 됐습니까? 호스트가 interviewer 그 다음에 닥터 월터스가 interviewee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m sure로 호스트가 말 시작하니까 뭔가 확신한다는 얘기겠죠. I'm sure that이죠. I'm sure that you've been a great inspiration to our listeners. 그래서 당신이 뭐를 해봤다 엄청난 영감을 주어왔다. 누구에게? 우리들의 청취자들에게. 그러니까 라디오 프로그래밍 모양이 있는 모양이네요. 라디오 쇼인 모양이죠. 청취자들에게 great inspiration이 되어왔다고 확신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계속 호스트가 얘기합니다. Thank you for being on our show. 우리 쇼에 나와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Dr. Walters. 뭐 여기에 뭐 thank you 뒤에 for 쓰면 고마워하는 이유를 붙일 수 있고 안만기로봤자 뭐 할 수 있는 녀석? eat 할 수 있는 녀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쇼에 나오다는 be on our show인데 우리 쇼에 나오는 것 아까 ing 붙였죠. to be는 안 되겠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to 부정사는 안 되고 동명사형 대인 ing밖에 안 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아이고 뭐 별 말씀을요 이런 얘기 땡큐 했으니까 your welcome 나오는 너무 식상한 패턴입니다. so you're welcome 천만에요. 그리고 and feel 자 이거 feel free to do 라는 패턴인데요. feel free to do는 마음껏 뭐뭐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뭐뭐 하세요. 그래서 feel free to email me 했으니까 저 마음껏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뭐를 가지고서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얼마든지 이메일 뭐 망설이지 말고 보내라. 됐습니까? 전화하라고는 안 그랬어요. 전화는 귀찮을 테니까 이메일 보고 답장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었고요. 심화로 넘어가면 오케이. 자 호스트 말이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제 어떤 단락이 끊기는 게 이게 조금 쉬운 게 호스트가 말을 할 때마다 단락이 끊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무조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호스트가 then 그렇다면 is there anything that people can do to preserve 였죠. to preserve keystone species. 오케이. 다른 선택지 살펴보면 이 자리에는 that 대신에 생략 가능했고요. 뒤에 people can do 라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do it을 고르면 안 되겠습니다. do it을 하면
관계사들이 아닌 게 되고 좀비를 때려 잡아줘야 되겠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키스톤 스피시즈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라는 이런 문장입니다. Conserve Keystone Species 된다고 했고요. Save도 된다 했습니다. Protect도 가능하죠. 본문에 아마 Protect였던 것 같은데요. Protect하고 같은 말입니다. 됐습니까? Protect였나요? 본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뭘 쓰든. 같은, 어차피 같은 의미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의 해석은 뭐였냐? 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래 놓고 두 가지 얘기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사냥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냥하는 것 방 또는 방해하는 것 했는데 그 앞에다가 피하다라는 말을 넣어서 사냥하는 것을 피하고 또 뭐야 생태계를 크게 방해하는 것도 피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yes there are many things but the most important most significant thing 대신 원 썼고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void hunting them 이었죠. Or disturbing the ecosystem significantly. 그럼 다른 선택지 가능한 거 살펴보면 이게 엄청나게 생태계를 방해하는 것도 피해야 된다는 얘기였으니까 엄청나게라는 뜻으로 greatly나 seriously 되겠죠. 같은 말들입니다. 심각하게, 엄청나게, 크게 이런 뜻이니까 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헌트는 안 좋은 거야. 디스터브도 안 좋은 건데 그 앞에 어보이드가 붙어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요거 하나 해야 되겠다. 어보이드에 반대말 하나 넣을게요. 인커리지 뭐하다? 권장하다 라는 뜻인데 피해야 된다니까 여기 인커리지는 안 되겠죠. 반대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사냥당하는 예로서 코끼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탄자니아에 있는 많은 코끼리들이 예를 들자면 뭐에 왔다? 사라져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왜 사라졌다? 사람들이 그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기 때문에 사냥을 해왔기 때문에 라는 문장이니까 Many elephants in Tanzania for instance 하든지 example 하든지 뭐 마음에 드는 거 하시고요. Have disappeared 사라져왔다. Because people have plus pp니까 hunted them elephants를 가리키고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였죠. 사냥 피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 방해 금지. 그다음 두 번째 의외로 환경보호합시다가 아니고 연구를 해야 돼요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also가 뭐죠? We must also do much more research.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this is as important as not hunting, 사냥 안 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this 지칭 파악하라고 돼 있죠. Doing much more research 대신 왔다 했습니다. Doing much more research is as important as not hunting.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누가 핵심종인지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데요를 뒤에 붙여놨어. 근데 뭐뭐 하기 위하여인데 짧게 안 하고 주어 동사 있는 형태를 취했죠. 뭐하기 위해서 미래의 그들을 훨씬 더 잘 보존하기 위하여란 말이죠. 그러니까 we must identify the animals and plants 꾸미는 말 시작이니까 뭐 위치하든 대타든 어쨌든 생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 복수니까 are keystone speci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훨씬 더 그들을 미래에 보존하기 위하여니까 so that we can better preserve them in the future. 여기서 다른 선택지 되는 것은 우리가 식별해야 된다니까 we must recognize.
Associate는 이건 섞어버리는 거야. 연결시키답니다. 연결 identify는 식별하는 거니까 구별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associate는 합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ssociate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구별하다, 식별하다라는 의미가 와줘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호스트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연구, 누가 핵심 종인지 연구하는 것은, 그러한 작업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고 보상이 되도록 들린다 라는 뜻이니까 doing that work sounds very interesting and rewarding. 됐습니까? doing이 되면 to도 된다 했고요. rewarding이 되면 satisfying이나 beneficial도 되겠죠. rewarding, 보상이 되는, satisfying, 만족감을 주는, beneficial, 이익이 되는. 됐습니까? 재미도 있겠고, 그 다음에 보람찬 어떤 뭐 보상도 있겠다, 이득이 되겠다. 그랬더니 월터스의 반응이 어 그렇긴 합니다. Yes, it is very interesting and rewarding. 생략됐다 했죠. 그러나 그 일이 어떻고 쉽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뭐가 될 것 같다? 도전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은 미래 세대에게, 미래 세대 10대, 오늘날의 10대들 다음 세대가 엄청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yes but it is not easy and I think this poses a great challenge 였죠. 도전이니까 for today's teens, 오늘날의 10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it이 되면 that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뭘 잡아왔으니까 doing that work is not easy니까, 인칭 대명사니까 that도 선택 가능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한 토막이라 했죠. 됐습니까? 여기서 좀 추가로 생각난 거 해보면 뭐 내용 파악을 위해서 뭐 이런 걸 넣어도 좋겠네요. 됐습니까? 지금 현업에 있는 사람이야, 나중에 연구원이 될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안 되겠죠. 얘는 안 되고, 얘는 선택하면 안 되고, 다음 세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teens가 맞겠죠. 됐습니까? 오늘날의 연구원들에게 큰 도움이, 큰 도전이 될 거가 아니고, 오늘날 10대들, 10대니까 나중에 커서 뭐가 될 수 있는 애들, 연구원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 같다.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인사치레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 당신이 뭐 해왔다고 큰 영감을 줘왔다고. I'm sure that you've been great inspiration. 누구에게? To our listener들에게. 그래서 쇼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on our show, Dr. Walters. You're welcome. 그 다음에 마음껏 이메일 보내세요. Feel free to email me 였죠. Feel free to email me with more questions.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서 저에게 이메일 보내주세요. 마음껏. 오케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오지? 속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 환장하겠네. 자, further reading입니다. 자, interesting facts about whales. 코끼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계속해서 동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고래가 키스톤 스피시스일 수도 있겠죠? 그쵸? 아닐 수도 있고요. 보겠습니다. 근데 고래는 meat eating이야, meat eating 아니야? 대부분의 고래는 밋이링이 아니죠. 범고래 같은 애들 빼고는. 범고래는 아주 창어보다 더 머리 좋고 아주 포악한 사냥꾼이지만, 대부분의 뭐 향유고래라든지 아니면 흰수염 고래 같은 애들은 뭐 플랑크톤 먹고 아주 평화로운 애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퍼플,
그 다음에 elephant, rabbit 중에서 뭐랑 비슷하게 얘기가 흘러갈 것 같냐면 elephant랑 왠지 좀 비슷하게 얘기가 흘러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whales, the largest animals on earth, swim to the deepest parts of the sea to feed and come up to the surface to breed. 그러니까 지금 요런 단어라든지 뭐 물론 얘가 반대말은 아니지만 반대되는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쉼표를 보고 동격이라 하니까 동격은 뭐뭐인 뭐라고 해석하라 했죠.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인 고래들이 수영을 하는데 제일 깊은 곳과 제일 얕은 곳이겠죠. 표면이니까. 그렇죠? 제일 깊은 곳도 가고 제일 얕은 곳인 표면까지도 간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그 동선이 길다라는 얘기. 동선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긴 게 아니고 호리전탈리하게 긴 게 아니고 버티컬리하게 길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첫 문장을 딱 보고 얘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걸까? 그러니까 해석하면 뭐 해석은 뒤에 돼 있죠. 수영한다 어디까지? 가장 깊은 부분 뭐의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면 뭐 하기 위해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먹이 먹으러 제일 깊은 부분까지 간대요. 그리고 데이가 생략됐겠죠. 웨일즈가 They come up to the surface 표면까지 온다. 그 다음에 또 왜? 라는 질문 숨쉬기 위해서 얘들은 아가미 호흡이 아니고 폐호흡하는 포유동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미가 없으니까 숨 쉬려면 표면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버티컬한 동선이 길다. 수직적 동선이 길다는 얘기였어요, 지금. 됐습니까? 버티컬 동선이 길다. 버티컬 무브먼트가 very long하다. 자, 그래서 while they are near the surface 그들이 표면에 있는 동안 뭐 하기 위해서? to breathe 하기 위해서겠죠. 숨쉬기 위해서 표면에 있는 동안 they release 배출한단 말입니다. 내놓는다. waste from their body 그들의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쓰레기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뭐, 노폐물을 배출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breathe도 하고 그 다음에 release waste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에서. 됐습니까? this way 이런 식으로란 말은 표면에 올라와서 숨 쉬면서 release waste from their body 함으로써 they bring essential nutrients from the deep sea to the surface waters.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waste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웨이스트가 고래한테는 웨이스트지만 다른 동물한테는 그러니까 고래한테는 웨이스트지만 다른 동물한테 뭐일 수 있다? important nutrient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고래들이 갖고 온답니다. 뭐를? 필수적인 영양소를. 여기 이렇게 하는 거네요.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 to B가 사용됐습니다. A로부터 B에게로. 그래서 가장 아니고 깊은 바다에서 표면으로 됐습니다. surface water로.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있던 것 먹고 뭐 거기서 먹었으니까 뭐 소화되는 과정에서 올라와서 그러면 올라온 김에 똥도 싸고 숨도 쉬겠죠. 그러니까 그게 코끼리한테는 똥 싸는 게 웨이스트지만 다른 동식물 다른 뭐 플랑크톤이나 다른 뭐 물고기들한테는 essential nutrient.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웠어요.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서 온도 변화 이렇게 뭐 이런 그래프 뭐 한 위로 공기 중으로 위로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중3 때 뭐 바다에 뭐 이렇게 뭐 물 밑으로 내려가면 뭐 태양빛이 안 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위쪽은 따뜻하고 아래쪽은 차가워. 그러면 물은 차가우면 무겁죠.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 테니까. 그럼 무거우면 어디에 있어? 밑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있을 놈이 밑에 있고 위에 있을 놈이 위에 있으니까 뭐가 안 이루어져? 순환이 안 이루어져요. 순환이. 여기 있던 물질이 절로 못 가고 여기 있던 물질이 절로 못 가고 순환이 안 일어나는 건 자연에서 안 좋은 현상이야.
근데 그게 일어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고인물은 뭐 한다? 썩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바다 전체가 고여있단 말이야. 근데 고래가 순환을 시켜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슬슬 얘기가 고래가 뭐다 핵심 종이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하고 있죠,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토끼는 뭐하고 식물들을 먹고 그들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의 먹잇감이 됨으로써 핵심종이고 코끼리는 여기까지 읽은 걸로 봐선 순환을 시켜줌으로써 핵심종이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대입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왜 핵심종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게 These nutrients form, from 아닙니다. form입니다. 형성한다죠. The base of all marine food chains and keep the marine ecosystem running.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들이 형성한다. 뭐? 기반을 형성한답니다. 뭐에? 모든 해양 먹이사슬의 기본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코끼리한테, 아니 코끼리가 자꾸 고래한테는 웨이스트였어. 됐습니까? 근데 그 웨이스트가 다른 올 마린 푸드 체인에는 뭐다? 뉴트리언츠, 영양소가 된단 말이야. 영양소가 뭐 여기에 뭐 폼 대신에 R 써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형성한다. 이게 포즈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킵의 생김새는 누구랑 비교하면 돼요? 이게 병렬 구조잖아, 병렬 구조. 그쵸?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이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se nutrients가 생략된 거죠. 이러한 영양소들이 형성하고 킵 시켜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니가 아까 필기했고 니가 아까 전에 학교에서 받은 거 필기했는 걸로 봤을 때 여기에다가 from 넣으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겠죠. from을 넣으면 뭔 뜻이 돼버리냐? 만약에 from이 있다 치면 뭔 뜻이 돼버리냐? 그래서 뭐 이러한 영양소들이 해양 생태계가 작동하지 못하게 막아준다가 돼버리죠. 여기 절대로 from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작동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keep running 하도록 계속 돌아가도록 됐습니까?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코끼리래. 고래 입장에서 waste가 두 가지를 한단 말입니다. 뭐도 되고 base of all marine food chain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린 에코시스템이 러닝 하도록 계속 유지시켜준다. 됐습니까? 메인테인하고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킵이 어떨 때는 프리벤트하고 같은 뜻이 될 때도 있고요. 메인테인하고 같은 뜻이 될 때도 있는데 여기에 프롬이 있으면 프리벤트하고 같은 뜻인데 그게 아니고 프롬이 없으니까 메인테인하고 유지시켜주다. 됐습니까? 이건 프리벤트가 아니고 메인테인하고 같은 뜻을 쓰였죠. Maintain the marine system running.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핵심종의 자격이 되는 거 뭐? 순환이야, 순환. 물질 순환. 됐습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에 also가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핵심종으로 첫 번째 역할이 순환이었는데 also 나왔으니까 순환 말고 딴 일로도 핵심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죠, also만 봐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글의 흐름을 찾아야 돼. 됐습니까? Whales are also really important after they die. 됐습니까? 그래서 고래들이 또한 정말로 중요하대. 언제? 죽은 다음에. 사후에도 중요하다. 됐습니까?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살아서 뭔 역할을 한다로 끝날 줄 알았는데 죽어서도 엄청 중요하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보자. 죽어서 뭐 하길래? The dead body of whales also called whale fall sinks toward the bottom of the sea and becomes 왜 이렇게 생겼는지 봐야 되겠죠. becomes food for many fish species that live in the harsh conditions of the sea floor.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죽은 몸이 또한 뭐라고도 보인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요거 없어도 돼. 요거 없고
쉼표만 해도 이거 없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동격의 쉼표라고 하겠죠. 그쵸? 근데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또한 뭐라도 불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wail for 뭐 wail 고래고 for 하면 추락 뭐 이런 뜻인데 죽었으니까 떨어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영어로 그냥 하면 됩니다. wail for이라고도 불리는 그들의 사체라고 합니다. 사체가 뭐 한다? 가라앉는다. 이게 V1이죠. 그리고 병렬 구조 나왔고 여기 V2죠. 그러니까 여기 things, does 있으니까 become에도 does 들어있어야죠. 그래서 사체가 가라앉고 그리고 된다. things하고 becomes 한다. 오케이. 바다 밑바다. 여기에 이제 bottom하고 같은 말이 여기 floor. 여기 서로 통하죠. 바닥이 바닥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bottom, bottom 계속하기가 좀 영어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동의어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things toward the floor of the sea. 됐습니까? 바닥에 바닥으로 바다에 바닥으로 가라앉고 그리고 된다. 뭐가 된다? 먹잇감이 된답니다. 누구를 위한 먹잇감? 많은 물고기 종이죠. 근데 종은 종인 많은 물고기 종은 종인데 뭐하는 녀석들이래? 산대요. 어디에? harsh 하면 가혹한 이란 뜻입니다. 가혹한 조건에 산대요. 뭐의 가혹한 조건? 바다, 바닥의. 심해라고 하면 되겠죠. 심해의 가혹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 많은 피시 스피시스의 푸드가 되어준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두 번째. 됐습니까? 첫 번째는 물질 순환, 살아있을 때 오락내락 하면서 먹고 위에 가서 싸는데 이걸 다른 애들이 먹고 살고. 됐습니까? 두 번째, 얘가 죽었을 때 그것이 밑에 가라앉아서 다른 물고기들이 뜯어먹겠죠. 아이고 엄청난 거 떨어졌다. 됐습니까? 횡재했다 이러겠죠. 발견한 애들. 여기 문법적인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things의 형태, becomes의 형태, 병렬구조. 동사 1번, 동사 2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사 떴습니다. 그 다음에 many fish species가 복수 선행사죠. 그러니까 live의 형태,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이 형태밖에 안 되겠죠. 다른 형태 안 될 거고요. 만약에 뭐 다른 방법 하나 있습니다. that live를 한 단어로 living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는 통하죠. harsh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comfort죠. comfort. 편안한 comfort. 가혹한 harsh. 됐습니까? 것들 중요해 보이고요. 자, 올소 같은 애 또 나왔죠. 됐습니까? 올소 같은 애 또 나왔죠. 근데 뭐 데드바디니까 데드바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죽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에 그 안에서 살아서 죽으니까 크게 보면 살아서 중요해요, 죽어서 중요해요. 근데 죽어서 중요해요 안에 또 두 개로 나뉘는 가지치기 한 거야. 첫 번째 먹이가 돼준다 심해어들에게. 죽어서 중요해요의 두 번째. In addition, the dead body is good for the environment. 죽은 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체가 환경에 좋답니다. 어, 또 물음표 막 생기죠. 됐습니까? 사체가 왜 환경에 좋을까? 오케이. 그래서 as it has a lot of carbon in it. 됐습니까? 여기에 it은 계속해서 더 dead body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By doing, by sinking to the sea floor, it keep 나는데 보자. It keeps the carbon. 자, keep A out of B입니다. Keep A out of B. 그러니까 B에 있지 않도록 A를 꽁꽁 가둬둔다 이런 표현이겠죠. B에 존재하지 않도록 A를 꽁꽁 묶어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s는 because의 뜻입니다. 됐습니까? Because dead body has a lot of carbon in the dead body. 됐습니까? 사체 속에는 많은 탄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By sinking to the sea floor, 바다의 바닥으로 가라앉음으로써, by doing 뭐뭐함으로써, dead body가 keep 꽁꽁 묶어둔답니다. 뭐를? The carbon, 그 탄소를 뭐에 있지 못하도록 out of the atmosphere,
대기 중에 있지 않도록 막아준다. 대기 중에 자꾸 카본이 들어가는 거 보면 대기 중에 카본이 들어갈 때 탄소가 들어갈 때 어떤 형태로 들어갑니까? 이런 형태로 자꾸 들어가죠. 이거 보고 무슨 가스라 그래요? 온실가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가 뭐 그렇게 큰 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물질 순환, 죽어서 첫 번째 심해외 먹이, 죽어서 두 번째 탄소가 CO2 상태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걸 막아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According to marine scientists, 그래서 해양 과학자들에 따르면, the amount of carbon that was take to the bottom of the sea. 갑자기 is죠. 여기서 끝났기 때문이죠. is about 190,000 tons annually. And it equals the amount of carbon produced by 80,000 cars.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왜 붙였냐? 에이, 뭐 고래가 죽으면서 대기 중에 가지 않게 막아주는 탄소의 양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할까봐 붙인 문장으로 보이죠. 그 양이 뭐 해봤자 얼마 되겠어? 했는데 이 말을 붙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해양 과학자들에 따르면 뭐의 뭐가 탄소의 양이죠. 어마운트 양. 됐습니까? 넘버는 개수, 어마운트는 양.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카본의 양,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얘가 거기에 어울리는 동사죠. 카본의 양이 대략 뭐야 이 정도. annual의 뜻은 매년마다 라는 뜻입니다. 매년마다, 매년마다 뭐 일시백천만, 일시백천만 10만 19만 톤 정도 된다. 매년 19만 톤이 대기로 빠져나가지 않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19만 톤이면 뭐 적지 않은 양이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여기에 얘가 주어입니다. 탄소의 양. 그러니까 여기에 is, 여기에 r 같은 거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뭐 하는 고래들이 take to the bottom of the sea. 바다의 바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탄소의 양.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 대략 19만 톤 정도 된다. 몇 년에 한 번, 몇 년마다 측정했을 때, 1년마다 측정했을 때. 자, annually가 여러분들이 중학생 같았으면 annually 대신에 뭐가 들어있을 거냐면 every year가 들어있겠죠. 알겠습니까? annually의 뜻이 every year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얘는 일단 계속적용법이니까 뭐 that은 안 된다 했고요.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and, it인데 it이 뭐 대신 왔냐? the amount of carbon 대신 왔습니다. and the amount of carbon equals, 그래서 탄소의 양, 탄소는 탄소인데 어떤, 원래는 여기까지 다 잡아간 거야, c까지. 그래서 뭐 고래가 바다 바닥으로 데리고 가는 탄소의 양이 동등하다. 그 양이죠. 양은 양인데 탄소의 양이네요. 탄소는 탄소인데 탄소가 생산을 합니까? 생산되어집니까? 그래서 동사의 형태 이거밖에 안 되죠. 생산되어지는 탄소의 양. 뭐에 의해서? 8만 대의 차량에 의해서. 됐습니까? 8만 대의 차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탄소의 양만큼을 내가 매년마다 바닷속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온실효과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됐습니까? equal의 뜻은 여기서 설명할 건 뭐 웬만한 거 다 설명했습니다. 뭐 annually의 영영풀이 every year라는 거. 그 다음에 the amount of the carbon이 얘는 이제 후치 수식이니까 동사를 결정하는 데는 이 부분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아무 영향을 못 줘요. 됐습니까? 얘가 단수니까 여기에 is 왔고요. 얘가 대략이고요. 뭐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니까 and the amount of carbon that waste take to the bottom of the sea equals 이렇게 간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프로듀스의 형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 이거 끝내는데도 당장 2시간이 걸렸네.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
수민이 다음 시간에 와서 해야 될 거, 오가 총정리, 내가 수업했는 것과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복합해서, 특히 선생님이 했던, 학교 선생님이 했던 것들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필기했는 거 나한테 또 보여줘. 네가 엉뚱하게 필기했는 거 수정해 줄 거니까. 졸면서 필기했는 것들. 문과 단어도 학습하시고요. 조만간 모의고사 풀이 수업도 할 거니까. 오늘 좀 이겨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빡세게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